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는 뮤직비디오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 주변부의 영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방시혁입니다. 저희 빅히트의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아세안의 귀빈들을 뵙게 돼 기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합니다. 기술이 세상과 인간,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술 그 자체를 향유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훌륭한 컨텐츠를 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술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펼친 10여 시간 동안의 릴레이 공연은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 19억 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되었고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실시간 위성 중계로 꼽힙니다. 그 모든 것이 인공위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 위에서 전 세계인과 수많은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같은 컨텐츠, 같은 감동, 같은 열광을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동쪽 나라의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는 뮤직비디오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대화를,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공유하며 방탄소년단을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 주변부의 영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유튜브 기술의 존재 가치와 파급력을 증명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연들 중에 왜 라이브 에이드가, 수많은 동시대 아티스트들 중에 왜 방탄소년단이 이런 증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에이드와 방탄소년단, 둘은 비록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컨텐츠이지만 모두 좋은 컨텐츠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발언이자 특수한 취향 공동체의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컨텐츠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던져져야 할 발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기술 문화를 선도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의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집중을 통해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의 특성을 몸과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발언을 끄집어내고 색깔을 추출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말을 걸고 전 세계로 하여금 그 발언에 응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내일의 문화 컨텐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4년 전 라이브 에이드가 인공위성을 통한 생방송 기술의 존재 가치를 알렸듯이 지금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기술의 파급력을 증명하듯이 우리만의 발언과 이해를 담은 컨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선보일 새로운 기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사람, 그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의 시대에 아세안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상